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신음산에 왔고요. 여기는 삼척에 있는 천은사 주차장입니다. 아, 여기 오기 전에 요 밑에 주차장이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는 화장실도 있고 여기보다는 좀 넓습니다. 예. 신음산은 요 다리 건너가기 전에 좌측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직진해서 예, 천은사를 해서 올라가도 됩니다. 예, 온 길에 천은사 들렸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8분이네요. 좀 전에 등산로로 진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천은사로 거쳐서 가는 게 예, 가기에는 좀 더 수월합니다. 천은사 경내에 들어왔습니다. 사정 소리가 아주 듣기 좋습니다. 네,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이정표가 바로 있습니다. 약사전 바로 좌측으로다가 진행하면 됩니다. 천은사가 지나자마자 다리 직전에 등산로길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천은사에 있는 이정표에는 신음산이 1.6km 나와 있거든요. 잘못됐고요. 한 2.1km 정도 됩니다. 올라오다 보면 길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우측은 등산 따라 올라가는 거고요. 좌측으로 하시면 멋진 바위가 있는 은사암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네, 은삼 쪽으로 가겠습니다. 갈림길에서 뭐 10m도 안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받치고 있는 건가요? 예, 바위가 아주 웅장합니다. 아, 요 바위 쪽으로 가도 되는데, 아, 요쪽은 조금 위험합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은산 바위 끼고, 예, 우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길은 선명하지 않고요. 예, 시그널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은산 바로 위에 돌탑이 있네요. 돌탑 있는 데서 은산 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었죠? 거기라고 여기서 만납니다. 은산 쪽으로 오는 게 조금 돌아옵니다. 주타산 쪽에 와보시면 이렇게 금강송이 많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굉장합니다. 여기 오시면. 아무도 못 나와. 따라버려. 신음산 100m 남았습니다. 은삼 기도처 있는 데부터 이쪽에 능선까지는 계속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 철계단을 올라가면 신음산입니다. 철계단 끝나자마자 우측 능선 쪽으로 붙습니다. 저 멀리 두타산입니다. 진짜 멋있다. 아니, 쉬워, 여기서 좌측으로 아니, 돌아갑니다. 배고파. 아니, 예, 50정입니다. 지금 12시 30분이네요. 예, 좀 전에 직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단체로 오신 분들이 예,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저는 조금 예, 좌측으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맞은편에는 봉우리가 원래 신음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50정도 있고 전망도 좋고 하니까 여기가 신음산 주봉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런 구덩이가 신계가 있다고 해서 50정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는데 작은 것까지 따지면 뭐 엄청 많습니다. 네, 저 멀리 두타산은 구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 능선 타고 가야 됩니다. 저 능선 넘어가 무릉 계곡입니다. 50정 지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돌탑을 지나갑니다. 50정을 지나오니까 이정표가 있습니다. 신음산 올라오면서 엄청 더워가지고 땀을 굉장히 흘렸습니다.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울진 삼척 이쪽으로다가 금강송이 아주 유명합니다. 경사가 엄청 가파르기 시작했습니다. 두타산 갈림길 가기 전입니다만 지금 비가 갑자기 막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두타산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1시 41분이네요. 엄청 내리던 비는 잠깐 소강 상태입니다. 두타산은 패스하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 대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에 두타산이라 해서 배틀봉, 배틀바위, 그리고 거북바위, 백곤바위로 해서 무릉계곡으로 내려간 영상이 있습니다. 그쪽 상황은 그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가 또 명품 소나무입니다. 대걸터 삼거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두타산성 또 무릉계곡 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고요. 저기 돌탑 사이로 넘어가시면 배틀봉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타산성 쪽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틀봉 쪽으로 해서 배틀바위로 가는 코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에서 출발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만하게 내려오다가 경사가 좀 급해졌습니다. 이쪽도 아주 소나무가 끝내줍니다. 날이 좀 개야 마천로에 올라가서 좀 전망을 좀 볼 텐데 지금 뭐 이 상황이면 마천으로 올라가 봐야 전혀 볼 게 없거든요. 조망이 전혀 없습니다. 산성 가기 전까지 날이 조금 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날이 좀 갤라 그러나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두타산 코스 1-4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은 계곡을 건너갑니다. 지금 제가 계속 내려온 길이 깔딱고개입니다. 여기는 깔딱고개 입구입니다. 여기서 다시 작은 계곡을 하나 더 넘어갑니다. 좀 전에 깔딱고개 입구에서 한 60m 정도 진행을 하시면 이정표가 또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등산로가 있는데요. 이게 배틀바위 전망대에서 오는 겁니다. 배틀바위 있는 데서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진행하시다가 여기서 거북바위하고 예, 백곰바위를 예,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측으로 가시면 예, 수도골 또는 예, 두타산성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가시다가 좌측으로 가시면 예, 마천루 예, 전망대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깔딱고개 이정표 있는 데서 한 200m 정도 내려오시면 예, 좌측으로다가 두타산 협곡 예, 마천루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서 예, 비상대피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예, 두타산성 예, 거북바위하고 예, 백곰바위 있는 쪽으로 해서 예, 무릉계곡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내려가셔야 되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 여기서 좌측으로 마천루 예, 협곡 예, 전망대를 한번 보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정표에서 한 20m 정도 내려오니까 다시 또 큼지막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으로 내려가면 예, 두타산성입니다. 좀 전에 그 이정표에서는 예, 비상대표로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는 두타산성이라고 예, 제대로 써 있네요. 예, 여기서 예, 두타산 협곡 마천루 1.2km입니다. 예, 이쪽이 12폭포 상단 쪽인데 예, 물이 뭐 거의 없네요. 예, 흐르는 물은 예,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 비가 오고 난 후라 아, 건너편 아주 또 계곡이 아주 운무가 또 그럴듯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날이 조금 예, 개일 것 같긴 하니까 예, 서둘러서 예, 마천루 쪽으로 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골 석간수 쪽으로 갑니다. 석간수 가는 길에 예, 전망바위가 있네요. 아, 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아, 가까이에 있는 건 아직 맑고 잘 보이는데 예, 먼데 거는 예,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이 3시 29분이고요 여기가 석간수입니다. 오늘도 밝은 날이 아니어서 안에가 뭐 더 안 보이네. 예, 석관수 지나자마자 아주 아이 바위가 아주 굉장합니다. 예, 이 안에는 아주 예, 비도 안 맞고 좋습니다. 우와. 마천루 예, 500m입니다. 마천루로 가는 길은 예, 산 옆구리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게 가진 않습니다. 다 왔네요. 두타산 협곡 마천루입니다. 지금 3시 40분이네요. 아,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다음이라 그런지 하지만 깔끔합니다. 예, 건너편 능선이 예, 청옥산 쪽입니다. 두타산 정상에서 예, 좌측으로 가시면 예, 저쪽으로 갑니다. 예, 저게 백두대간 길이에요. 예, 저 밑에 예, 용축폭포가 아, 그래도 좀 물이 좀 있습니다. 예, 저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마천루에서 예, 좌측으로 가시면 바로 용축폭포로 해서 주차장으로 예, 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아주 더 기가 막힙니다. 신흥사 쪽에서 비가 넘어오는 바람에 예, 마천루를 못 올 줄 알고 시간을 넘어 거기서 널널하게 썼더니 지금은 촉박하게 생겼습니다. 암벽이 아주 대단합니다.
마트는 협곡은, 예, 올라오셔서, 예, 내려다봐야 정말 좋네요. 마천루에서 예, 400m 왔습니다. 마천루에서 주차장까지는 거의 한 3km 되는 거네요. 방금 다녀온 예, 마천루 전망대입니다. 아, 여기서 봐도 멋있네요. 이쪽은 뭡니까? 내려오시다 보면 이제 길이 갈라집니다. 주차장 쪽으로 가시려면 예,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직진해서 예, 용쭉폭포, 예, 쌍폭포를 예,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예, 100m 정도 올라오시면 좌측으로다가 예, 쌍폭포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다가 좀 올라가면 예, 용쭉폭포가 있거든요. 용쭉폭포 보고 오다가 예, 쌍폭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폭포입니다. 물은 많지 않지만 워낙 산이 깊다 보니까 예, 다물어도 여기는 내려옵니다. 쌍폭포 예, 상단입니다. 네, 여기가 쌍폭포입니다. 네, 역시 뭐 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폭포 위쪽이 예, 용주 폭포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내려왔고요. 용주 쌍폭포 보고 여기서 예,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지금이 4시 16분이에요. 여기가 병풍바위, 예, 장군바위라고 합니다. 제가 마천루 협곡 가기 전에 예, 직진하시면 예, 듣다 선성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예, 클릭하면 열리 내려오는 겁니다. 삼한사 가기 전에 좌측으로 보시면 여기가 학소대입니다. 아, 그래도 오늘 좀 비가 좀 왔다고 해서 그런지 예, 물이 조금 흐르네요. 여기가 예, 관음암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삼한사 이제 담당이 보이면 예, 다 온 겁니다. 네, 오늘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땀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삼한사 직전에 계곡에 들어가서 좀 씻고 옷도 갈아입고 했습니다. 무릉계곡의 예, 무릉반석입니다. 삼한사 일주문 지나갑니다. 주차장 가기 마지막 계곡을 건너가기 전에요. 우측으로 가면 예, 배틀바위 예, 산성길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배틀바위를 예, 제일 예, 빨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배틀바위를 해서 산성을 해서 한 바퀴 삥 예, 돌아오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배틀바위 1.5km네요. 산성길은 예, 배틀바위까지만 올라가시면 그 이후부터는 뭐 거의 뭐 산책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다 왔네. 지금이 4시 56분입니다. 오늘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아, 산행 코스를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냥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음산이라 해서, 예, 마천루로 해서 쌍폭포, 용쪽폭포, 그리고 무릉계곡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오늘 산행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